자,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어뷰 두 번째 인어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이 언론 장악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야당이 현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야말로 언론 장악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뭘 가지고 언론 장악 시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예로 든 적이 있고 뭐 KBS 고대영 사장이나 MBC 김장겸 사장을 해임했던 거. 그러니까 홍석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고대영 이사 그다음에 이 강규영 이사 지난 정부에서요. 이 문제를 좀 삼고 있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뭐 한상혁 저 위원장 같은 경우를 보면 예. 지금 뭐 TV조선 재승인 문제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물론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기소된 내용이 꼼꼼히 따져보면 지금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라든지 KBS 수신료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MBC 압수수색 문제 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의겸 의원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언론 장악 시도는 없었고 현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자체가 현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건 왜 그렇죠? 그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막 아들 학폭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그 아들의 학교 폭력보다는 아버지의 언론 폭력, 예. 아버지의 방송 폭력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드러난 자료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2021년도에 공개된 게 여기에 그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게 이동관 홍보수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건에 따라서 실제로 뭐 김제동, 김종배, 윤도현 뭐 이런 분들을 다 퇴출시켰다는 게 그 2021년도에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에 드러난 바가 있었고요. 이건 말고도 뭐 MBC 뉴스데스크 분석한 문건이라든지 여러 건의 증거 자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저랑 인터뷰할 때 한 얘기 표현을 빌자면 지금이 2023년인데 요즘 세상에 방송 장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언론은 어떻게 장악하고 통제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습니까?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아, 지금요? 네. 아니, 한상혁 방송위원장 자르고, 예. 지금 이동관 방송위원 안 치고, 방통위원장 안 치고, 예. 또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 우리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임명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섯 명이 정상인 방송위원들을 세 명으로 해서 김효재 위원장 2대1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당장 방송위원회를 열어서 KBS 수신료 문제 이걸 지금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 눈앞에서 번연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특보가 결국에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정식 임명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이미
이동관 씨 이야기는 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려면 용산 예.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여러 사람을 올려서 검증을 하는데 아예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예. 이동관 씨 혼자만 단수 검증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 걸 보면 이미 예. 처음부터 정해놓고 강행을 하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역시 그러면은 이동관 특보가 임명이 되면 청문회가 열릴 거고, 그러면 쟁점은 뭐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앞서 얘기했던 언론 장악, 뭐 요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인 신상에 관련해서는 요 아들 학폭 의혹, 뭐요 부분인 네, 건데, 그렇죠. 네. 어제 그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A씨가 언론사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죠.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이동관 특보의 아들로부터 사과받고 문제없이 현재까지 잘 지낸다. 진술서 내용도 다소 과장, 왜곡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 그 피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아닌데 왜 그러지?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네. 이미, 강덕구 의원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피해자가 최소한 4명이고, 네. 그 학교 폭력을 행사한 기간이 1학년 때만이 아니고, 최소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강덕구 의원의 주장이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2015년도에 자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머지 3명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학교 폭력 그 피해자라는 분도 자기를 피해자로 낙인 찍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학교 폭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고 학교 피해자가 폭 아니라는 거지 학폭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 전에 있었던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가요? 그렇게 학교 폭력이 있었다면 예. 그건 무조건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학폭위가 무조건 열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았고 그러지 않은 이유는 또 김승유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협조나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 또 지금 뭐 학생 선도위를 통해서 전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변명을 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학교 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제가 됐던 게 아들의 폭력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검사 출신인 아버지가 법기술 이용해서 그걸 최대한 늘리고 2차 가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제도 아들의 폭력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힘을 썼길래 당연히 있어야 될 학교 폭력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학생들도 깨끗하게 그렇게 수시로 입학을 할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 피해자 A의 그 뭐랄까요? 피해자로 낙인 찍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좀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 저 이재명 대표의 만찬에서 했다는 이야기요. 이 이야기요. 네.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라고 했다. 이 문제. 네네. 이 근데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당시 이재명 대표의 만찬 자리에서 나왔던 이 발언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양국 관계가 예. 악화가 되고 또 지금 통제가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양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현명하게 그리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현명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애초 이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거론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부분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특히 거죠? 이제 예. 대만 문제를 거론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문제인지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만 문제는 자신들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155mm 저주포 폭탄을 보내서 물론 아직은 정부가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사실로 보이는데 저는 이 155mm 폭탄을 보내는 것보다도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말폭탄을 보낸 게 예. 더 위험하고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오, 합니다. 그러면 저 우리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저 양안 문제라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신가요? 애초에 첫 단추를 우리 정부가 잘못 끼웠다. 예. 그리고 외교 관계에서 그런 문제를 첫 단추를 잘못 꿰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잘못 꿰더라도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외교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풀어간다든지 이런 현명한 길이 얼마든지도 있는데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마치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그 태도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물론 이제 새우의 크기는 훨씬 넘어섰지만 예. 고래 싸움에 우리가 일부러 끼어드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네네 안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제 그리고 질문의 의지는 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 정책을 좀 평가를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외교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대만 문제라는 핵심 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시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칭하이밍 대사나 중국의, 거친 반응, 거친 대응. 이건 뭐 중국을 제가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분란이 되고 위험이 되고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 한 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좀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찬 회동, 공교롭게도 만찬 회동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저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은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권, 국민의힘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듣기만 했냐, 뭐 굴종 외교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으러 간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단은 충분히 얘기를 듣고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인지 네.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와 중재를 하든지 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뭐그 자리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하는 건 그건 전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성중 의원과 제가 인터뷰했는데 박성중 의원의 얘기의 요지를 보면 뭔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했을 땐 거기서 팩트를 좀 바로 잡는다든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저 우리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뭘 팩트가 틀렸다고 하는지 저는 그 얘기가 되지 않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야, 거기서 했던 얘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글을 올렸던데,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예측하시나요? 저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열려 있다. 그럼 출마할 수도 가능성은 있다는 있다라. 얘기네요. 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에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예. 네, 어찌 보면 이제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네. 제일 큰 원인은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아하. 하는 게 선결 조건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순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아예 공천 조국 공천 줄수 없다 여부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려면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건 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총선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할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